중2 영어 천재 이재영 1과 본문 2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 지금 바꾸기 어려운 것들, things that are hard to change, 이걸 보고 있는데 이어서 진행할게요. Your name on your teacher's list. 너의 이름인데 어디 있는 이름이냐면 on에서 너의 이 선생님의 list 하면 뭐 목록, 명단 이거죠. 그래서 너의 선생님의 이 목록에 있는, 명단에 있는 너의 이름 이렇게 되죠. If you are late or do not behave 까지 일단 보고 문장 중요하죠. 우리 일과 문법 중에 두 번째 문법 요소가 이 조건절을 이끄는 접속사 if였어요. 그래서 그게 나왔고 만약 뭐뭐 한다면 뜻이었죠. 만약 뭐뭐 한다면 뜻에 조건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if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조건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if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미래 시제를 쓸 수 없다라는 거 있었어요. 그래서 미래 일도 현재 시제로 써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 동사 you are late랑 you do not behave 여기 유의해서 봐야 되죠. 자, 그래서 만약 너가 are late 지각을 한다면, 늦는다면, 또는 do not behave. 자, behave가 행동하다 라는 뜻도 있고, 이거 자체로 또 바르게 행동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바르게 행동하다. 그래서 부정이 돼서 if 너가 바르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되죠. late는 형용사라서 앞에 비동사랑 같이 쓰고 behave는 이제 일반 동사죠. 그래서 부정문 만들 때 do not behave 이렇게 와야지 혹시 are not behave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are not behave 아니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if절이죠. 그래서 만약 네가 지각을 하거나 또는 바르게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your teacher will put your name on his or her list. 너의 선생님이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 주절에는 미래 시제를 쓸 수 있죠 그대로. 그래서 will put 이렇게 미래가 왔어요. 자 넣을 거다. 너의 선생님 넣을 거다. 너의 이름을 그 또는 그녀의 이 명단에 이거죠. 그래서 그나 그녀는 이제 당연히 선생님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우리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인지 여자 선생님인지 모르니까 이제 his or her 이렇게 아이고. Your 아니고 your teacher 여기 되죠. 요렇게 썼죠. 자 계속합니다. 요 문장 if로 시작하는 요 문장 알아두시고 You cannot easily change the list. 너는 cannot 할 수 없다. easily 하면 쉽게 이런 뜻이죠. 쉽게 부사로 왔어요. 쉽게 왜냐면 뭐를 수식했냐면 여기 change라는 동사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부사로 와야 되죠. 이게 혹시 easy 이렇게 형용사로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는 쉽게 바꿀 수 없다. 그 명단을 이거죠. 일단 선생님의 명단에 너의 이름이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그 명단을 쉽게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되죠. 자 넘어갑니다. Things that are easy to change. 자 이제는 어떤 걸로 넘어가냐면 우리가 앞에서는 things that are hard to change에서 이제 바꾸기에 어려운 것들 했고 자 여기서는 바꾸기에 쉬운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things that are easy to change. 요 대신 당연히 아 주격관계 대명사보다 알 수 있죠. 주격관계 대명사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things 이렇게 복수 명사를 수식했으니까 are 하고 동사도 복수 동사가 왔고 그리고 which 사물이니까 사람이니까 which로 바꿀 수 있겠죠. 계속합니다. 자 바꾸기에 쉬운 것들은 뭐가 있냐면 your underpants. underpants 하면 그거죠. 속옷이죠. 속옷.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바지 안에 입는 거니까 속옷이죠. 너의 속옷들. If you change them every day. 자, 또 왔죠. If. 만약 뭐 한다면. 그래서 if가 또 왔고. 자, 시제 유의해야 되죠. 미래 시제 못 써요. change 와야 되고. 혹시, 이렇게 will change 오면 안 됩니다. 미래 시제 못 쓰죠. 여기서도 이 if you are를 혹시 will
be late 이렇게 미래시에 쓰면 틀리죠. 자, 그래서 너가 만약 그것들을 everyday 매일 바꾼다면 이거죠. 그러면 그것들은 당연히 underpants가 되는 거죠. 너의 속옷들. underpants에서 여기 s 보이죠? s. 그래서 them 복수명사라서 them으로 받았죠. 요거 is로 오면 안 되겠죠. is이 아니라 them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너가 너의 속옷들을 매일 바꿔 입으면 comma your mom will not tell you. 그래서 여기서 미래 시제 이렇게 왔죠. 주절에서는 will not tell you. 당연히 will not 줄여서 won't 쓸 수 있죠. Won't tell you. 너의 엄마가 너에게 말씀하시지 않을 거야. 101 times. 그대로 한다면 뭐 101번 이렇게 되죠. 101번. 근데 이제 101이라는 뜻이 요거 자체가 뭐 많은 수많은 이런 뜻이에요. 101 이렇게 쓰기도 하고 수많은 많은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 뭐 본문 1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a number of 또는 뭐 numerous 또는 a lot of lots of many 이렇게 쓸 수 있겠죠. much는 안 되겠죠. much는. 왜냐면 뒤에 times라는 복수 명사가 써요. times. 여기서 times는 시간이 아니고 뭐 몇 번 이런 뭐 다섯 번, 여섯 번 할 때 그 번이죠. 그래서 만약 다시 문장을 보면 너가 속옷을 매일 갈아입으면 너희 엄마는 너에게 많은 번, 즉 많이 얘기를 하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되죠. 자, 계속 갑니다. Life is seen between B and B, B and D. 자, between A and B가 뭐와 뭐 사이에 이거죠. 우리가 A and B를 썼는데 보통 그래서 A와 B 사이 했는데 여기서는 B and D 왔으니까 이게 가 그 의미하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와 뭐 사이에 이건데 자 그러면 삶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it means 그것은 의미한다 이거죠. 자 그것은 의미한다 해서 그것은 당연히 앞문장을 얘기하는 거고 이시 앞문장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자세히 보면 사실은 그것은 의미한다 주어동사였죠. 그리고는 다시 작게 life is 주어동사가 또 왔죠. 그럼 주어동사하고 주어동사 또 왔죠. 이게 왜 이렇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여기 사이에 접속사 대시 지금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접속사 대시라는 것이 생략이 돼 있고 이 접속사 대시는 특징이 관계대명사랑 구별되는 게 첫 번째 특징은 that 뒤로 완전한 절이 온다고 했죠. 그래서 뭐 주어나 목적어나 생략된 게 없이 완전한 절이 왔어요. 이거 자체가 따로 떼어서 문장이 될 수 있는 완전한 절이 왔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여기 주어 동사 뒤에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의미한다 무엇을 이렇게 무엇을 해야 하는 목적어 자리에 요 명사절이 온 거예요. 접속사 대시 낀 요 명사절이 이 문장의 목적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신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략된 형태로 왔습니다. 자, 어쨌든 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삶이 choice, 선택이라는 거죠. 선택인데 뭐와 뭐 사이에 birth는 뭐 출생, 탄생인 거죠. 태어나는 거. 그래서 우리가 happy birthday 이렇게 얘기하죠. 태어난 날이 돼서 death는 죽음이죠. 죽음. 그래서 삶은 이 출생과 죽음 사이에 선택이다. 이게 뭐냐면 출생하고 죽음 사이에 뭘 선택할래 이게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선택의 연속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삶이다 라는 뜻으로 됐죠. 그래서 이게 진폴 서트리라는 분이 얘기를 한 겁니다.